그럼 지금 각 후보 캠프의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권은영 기자, 아직 뭐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긴 한데 분위기는 좀 아무래도 침울하겠군요. 네, 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크게 앞서는 출구조사 결과에 박영선 캠프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입니다. 이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원래는 꽉 찼던 이 박영선 캠프의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캠프 관계자들은 이 투표 시작부터 이 야권의 강세 지역으로 불리는 강남 3구의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 당초 예상보다 오세훈 후보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당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 박영선 캠프엔 캠프 전략 기획본부장인 진성준 의원과 기동민, 윤준병 의원 등이 출구조사 결과 발표 시간에 맞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. 또 100여 명의 강원과 지지자들이 모여 선전을 기대했습니다. 하지만 출구조사 결과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자 캠프 곳곳에선 탄성이 나왔고 일찍 캠프를 떠나는 지지자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. 한 캠프 관계자는 겸허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아직 실제 개표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기대의 끈을 놓치는 않은 모습입니다. 특히 선거 막판 기대를 드러냈던 이른바 샤이 진보의 투표로 극적 반전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. 이 박영선 후보는 자택에서 결과를 지켜보다 자택을 출발해 조금 뒤 밤 9시 10분쯤 이곳 캠프를 찾기로 했습니다. 지금까지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TV조선 권은영입니다.